뭔가 엄마한테 허락받고 외출 나가는 것 같아. 감금. 오케이. 친구 만나서 지금 여기 홍강에 있는 풍레프 다리 인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잠깐 앉아 있는데 아침에 너무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알러지 약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셰익스피어 책방에서 알러지 약 먹고 그러고서 나와서 여기 앉아 있어요. 원래는 오늘 아침부터 올세유 갔다가 막 이렇게 뮤지엄을 가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천천히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루브르 쪽에 안젤리나라는 디저트 카페 갈 거여가지고 진짜 작정하고 먹는 맛있는 디저트는 오늘이 처음이어서 아주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지를 보러 갑니다. 데이비드 뭐요? 유일반. 제가 제대로 잘하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비드 유일반. So I wanted to train up. They can take care of us for buying, collect them all. She has all the. 왜 이 브랜드야? 너무 예쁘잖아. 이게 그리고 pretty. 괜찮은 것 같아요. Simple. Yeah. Right. 저희 아까 전에 친구가 보고 싶다는 주얼리 브랜드에서 받고 이제 메트로 타고 몽마르트 가서 그리고 에펠탑 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 세팅이 보이니까 막 나도 모르게 손이 가니까 그냥 들리고 싶으면 빌리는 대로 하고 그래서 책은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게 좋아할지 몰라서
와, 집 봐. 너무 이쁘다. 그치? 짱 예뻐. 에이미픽 지오픽 저 진짜 길을 잘 찾는 것 같아요. 미쳤어 진짜. 걸으면 걸을수록 더 콧물이 안 나. 가만히 있을 때는 언니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 있으면 여기 앉아서 커피나 뭐 이런 거 마시고 싶은데 우리 어차피 치맥을 할 거니까. 저희 이제 버스에서 내렸고 프랑프릭시 저기 마트에 가가지고 그냥 과자 같은 거 살짝 사고 그러고 가려는데 여기 뭐야 사람이 이렇게 많아. 우와. 에펠타워다. 에펠탑과 치킨. 근데 이게 두 마리예요? 세팍. 주얼로 빠띠 it balances itself. 그래서 도쿄, 도쿄에서 like super. Yeah, it's like her rent is crazy. It's like mustard and sausage. Ooh, nice. Camerès. Saucisse de Toulouse. Comment ça s'appelle? Saucisse de Toulouse. Bakery I go to daily. 쫄깃쫄깃. I love them. Riesling. Rosé, I'm always less excited about rosé because it's for summer, but also it kind of seems like it couldn't decide if it wanted to be red or white. All of them. Not maybe not even most of them. A lot of them. Yeah. So I got like one that I bring it at home. More chance. Right? 아, 에펠탑은 숙제 같은 거였는데 숙제 끝난 기분이다. 어쨌든 우리는 바투 파리지행을 타러 갑니다. 일찍 가려고 했는데 일찍은 아니지만 그래도 온타임 할 것 같아. 좋아. 와, 2번이 여기야. 아니, 여기 포유하게 directly to the guide. 보이면 7대 1입니다.
밥은 밤이 진짜 이르다. 나 아까 전에 감흥이 없었거든? 진짜 피크닉 할 때 우리 그냥 감전탑 느낌. 이거는 생각나.